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수영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영 영상에 오늘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스위팅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분 일찍 가서 지금 혼자 워밍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같이 수업 마스터반에 같이 수업 들으시는 회원들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나와서 지금 워밍을 돌고 있습니다. 숫자로 지금 20까지 나와 있는데, 1구간이 25m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퀴수로는 10바퀴고, 메다수로는 500메다 되겠습니다. 거의, 시간은 지금 손에 차고 있는 기어핏입니다. 기어핏인데 거의 정확합니다. 기어핏이 자동으로 25m씩 재주고 있습니다.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바퀴 반째 돌고 있습니다. 지금 5구간을 돌고 있군요. 첫 번째 구간은 제가 좀 빨리 돼 있네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24, 26 이런 식으로 스피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돌면 예전에는 힘들어서 못 돌았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뒤에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도 아마 이 속도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벌써 한 맞춘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안 나가면 또 뒤에서 처진다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두는 조금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면 뒤에서 닫고 이러면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물을 좀 갈라줘야 뒤에서는 좀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워밍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한 다섯 바퀴 돌고 나면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준비 운동도 하긴 하는데, 준비 운동으로 되진 않고, 천천히 몇 바퀴를 돌아줘야 몸이 더 풀리고, 뒤로 갈수록 속도를 좀더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잘 가고 있죠. 지금 예전 같으면 지금 많이 숨이 찰 텐데 뭐 이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린 스포츠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린 스포츠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데 고맙게도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그린 스포츠 센터 배너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린 스포츠 센터는 여기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 1차 프루지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도 있고 헬스도 있습니다. 헬스도 있고 뭐 보니까 에어로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로빅, 요가 뭐다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수영만 합니다. 헬스나 뭐 다른 건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영만 합니다. 수영만 해도 뭐 충분한 것 같아서. 그리고 사우나가 잘돼 있습니다. 목욕탕이죠. 목욕탕이 잘돼 있어서 뭐 일반 목욕탕보다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시설은 이게 아파트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시설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지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자, 지금 일곱 바퀴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열 바퀴씩 돌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돕니다. 일곱 바퀴째 돌아가면 빨리 여덟 바퀴째 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이 참 깨끗하네요. 네, 아침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뭐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항상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특히 오전에 일찍 가기 때문에 오전에 아무도 없을 때 먼저 수영을 돌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녁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두 바퀴, 아 이제 한 세 바퀴 남았네요. 지금 일곱 바퀴째를 이제 돌고 있네요. 저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돕니다. 계속 뭐 자동인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팔도 돌아가고 다리도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에 쓰고 있는 거 저거는 그 펠프스 스노클입니다. 제가 저걸 하는 이유는 이제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숨을 쉬려면 계속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저걸 끼고 있으면 자세가 일정하게 나갑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고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 편합니다. 뭐 경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하러 왔으니까 좀 편하게 편법을 쓰는 거죠. 하지만 저게 이제 이름 그대로 펠프스 스노클이라서 펠프스 선수도 이걸 가지고 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업 시간에도 다른 사람 안 할 때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아홉 바퀴, 이제 열 바퀴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돌았네요. 저는 그냥 이 수영 도는 거를 사실 처음 찍어서 처음 보고 있는데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영 도는 거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이제 마지막 바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바퀴 500m를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깨에 열도 조금 나고 몸도 풀리고 그 다음부터 수업도 더 잘 되겠죠. 시간은 한 8분 좀 지난 것 같네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